저그의 유일한 여왕이 된 캐리건은 지난 신생 초월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정신체를 없애버리고 그 대체제로 무리엄이라는 새로운 개체를 군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듯 저그 무리를 규합하고 우주의 패권을 손에 넣은 캐리건이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해오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점차 변해갔고 미지의 어두운 목소리가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의 근원이 어두운 목소리란 걸 알게 됐음에도 캐리건은 이에 저항할 방법이 없었기에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그저 조용히 군단을 정비했습니다. 캐리건에게 패배한 후 아이어로 돌아간 아르타니스는 프로토스의 찬란했던 옛 영광을 되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시기에 놓인 프로토스들은 뜻을 모아 델람이라는 통합된 프로토스 세력을 구축했죠. 그러나 갈라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통합의회에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대표가 인정한 대상으로 아르타니스가 꼽혔기 때문에 아르타니스 역시 고심 끝에 신관자리를 수락하게 되죠. 아르타니스를 수장으로 델람 프로토스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병기들을 구축하고 이를 모아 황금함대라는 델람의 강력한 주력함대를 조직합니다. 물론 이 황금함대엔 모든 프로토스 세력이 포함된 건 아니었습니다. 델람에 들지 않았던 프로토스 중 대표적으로는 탈다림이 있었죠. 탈다림은 먼 과거 젤라가가 프로토스를 떠났을 때 다른 부족들과 달리 끝없는 전쟁엔 참여하지 않고 젤라가의 가르침과 그 흔적들을 찾기 위해 아예 아이어를 떠나버린 부족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탈다림의 애타는 수색 활동은 결실을 이루게 되죠. 바로 젤라가 중 하나인 아몬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몬은 그들에게 혼종으로서 자신 곁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탈다림은 아몬을 맹신한 채 자신들끼리 끝없는 경쟁을 치르며 단련된 자들 프로토스어로 탈다림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키투러스의 잔혹한 독재에도 불구하고 코랄은 눈부신 속도로 재건됐습니다. 자치령은 제 힘을 되찾았고 이를 토대로 아키투러스의 철권 통치는 계속됐죠. 그는 언론까지 장악한 뒤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며 자신만의 제국을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아크트루스에겐 발레리안 맹스크라는 숨겨둔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아크트루스 맹스크와 줄리아나 파스테르란 여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정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장점을 잘 물려받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정부 활동으로 일가족이 몰살된 비극을 겪었던 아크투러스는 본인의 가족 역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고 자치령이 안정화된 후에나 발레리안을 황태자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발레리안은 어려서부터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무술을 배우고 사격을 익히며 황제가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발레리안 역시 아크투러스처럼 야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고 현명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시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황제를 꿈꾸었죠. 한편 자치령에 맞서 자유를 향한 끝없는 투쟁을 벌이던 레이너는 아크투러스의 지독한 언론 조작과 선전 활동으로 인해 점차 기세가 꺾이며 결국 술에 찌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를, 아니 그 너머 캐리건까지 처단하고 싶었던 아크투러스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제임스 레이너의 옛 친구 타이커스 핀들레이와 접촉하기에 이릅니다.
전투복 복용 및 잠금 완료. 넌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빈들레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